브라질 남부 리우데자네이루주에 위치해 있는 역사적 도시 페트로폴리스에서 대홍수로 끔찍한 참사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번 폭우는 무시무시한 산사태를 발생시켰고 수백 채의 가옥들을 흙더미 속에 매몰시켜버렸습니다. 강력한 산사태로 도시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엔 흙탕물이 모든 걸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상가에 물이 넘쳐서 사람과 물건을 집어삼키고 자동차와 버스가 거센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고지대의 경사진 주택가의 골목에 흘러넘친 거대한 흙탕물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려가면서 자동차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침수된 버스 승객들이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안타깝게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지 못하고 거센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번 홍수로 인해서 최소 94명의 사망을 확인했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이후 폭우로 인해 브라질 북동부와 상파울루주에서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페트로폴리스 시청은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